2부 세미나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 병 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 의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 학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학교예요, 학생들한테. 그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병들면 그 병을 치유하신다. 라는 그 이제 체풀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이 학교는 이 연세대학교는 의과대학이 있는 학교인데 어떻게 환자를,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낫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바보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상한 책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냥 과학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의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 또는 의과대학 학생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의사로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의사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 속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시간에 그 확신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게 되겠구나 라는 일부 세미나에서 확실히 얻지 못한 그 확신을 그것을 가지시게 되시길 바라면서 일단 첫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유전자에 대해서 영 못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유전자에 대하여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라고 생각했어. 신장 절대로 면한다. 근데 지금 이제 유전자가 뭐예요? 변하고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래서 일부 강의의 핵심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지 설명할 자신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도록 알아야 돼. 그래야만 설명할 수 있도록 알아야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기를 받는데 그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첫째 여러분. 유전자에 대해서 좀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면 유전자는 글자라는 거예요. 글자. 유전자 글자예요. 제가 유전자가 글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랐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야 돼. 그 글자는 만들지 않으면 우연히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라는 글자도 요즘 한글이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이 정말로 과학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단순 배우고 쉽고 발음하기 쉽고 우리의 발음 소리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하는 부호 그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글자도, 자, 세종대왕님이 만드실 때까지는 한글이란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글자 없는 민족은 다 이렇게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고, 예, 흐지부지해져서, 없어집니다. 글자가 있는 민족은 참 문화나 이런 정신 세계가 이렇게 흐지부지해지지 않고 다 유지돼요. 글자는 세종대왕님이 만들었어요. 그 만든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백성들이 이게 한문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뭐 정부에서 뭐 내는 공지사항 뭐 이렇게 다 한문으로 나오는데 백성들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막 못 배운 사람들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무식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글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다. 그래서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그 세종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불쌍한 서민들, 글 모르는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우리 이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 줄을 알 수 있는 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만 글만 배우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하도록. 와, 그런 참 세종대왕께서 그 글자 만들다가 혼났습니다. 예. 그 보면
왜 그걸 만들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조선은 명나라 속국이야. 근데 속국이 뭐 우리 글 만들겠다. 당신네 나라 명나라 글 안 쓰겠다. 이러면 혼난다고.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그 대신 신하들이 막 배야.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태해진다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이제 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명나라하고 골치가 아프니까 비밀리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일단 왕위를 문종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왕위는 죽어야 물려받는데 세종대왕은 한글 만들라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고 자기는 그 불광동 진관사. 그때는 아주 막 산속이었죠. 불광동에 호랑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게 숨어들어가지고 신숙주 뭐 이런 학자들 데리고 한글 완성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유전자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우연히 생겨났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연히 생겨난 거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겠어요. 그렇죠. 유전자는 글자니까 그건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이게 저한테는 폭탄 같았어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이에요. 무슨 창조되긴 무슨 창조가 돼. 그런데 우리 몸은 다 세포예요. 그렇죠? 피부 세포, 뇌세포, 폐세포, 간세포, 뭐 뼈세포 다 세포인데 그 세포 안에 놀라운 생명 프로그램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란 글자. 컴퓨터 프로그램 글자는 뭐하고 뭐하고예요? 0하고 1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개 가지고 탁,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유전자 글자는 네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컴퓨터보다 더 복잡하지. 훨씬 더 복잡하지. 네 가지.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이게 세포 핵이고, 이 세포 핵을 가위를 잘라서 열어보면 뭐가 있다? 네, 염색체가 있어. 그 염색체는 이런 실 뭉치야. 근데 이 실이 뭐냐? 실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여요. 네. 줄이 두 줄이고, 줄이 두 줄이고, 그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종류, 여긴 네 가지 색깔로 표현하는데, 초록색, 파랑색, 노랑색, 빨간색. 이 네 가지 물질, 이 네 가지, 이 물질들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네 종류의 염기야. 염기라는 물질이 네 종류인데, 이 네 종류의 염기가 두 개씩 어떻게 해? 조립이 되어 있어.
조립이 되어 있고, 그게 두 줄 사이에 있어. 여러분, 두 줄 사이에 있어. 근데, 이 염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자, 여긴 줄, 토막 줄. 여기는 줄, 토막과 토막을 이어주는 악교풀 같은, 그래서 줄을 길게 만드는, 이렇게 긴 줄을 만들기 위해, 여기 갈색. 그래서, 여기 있는데, 자, 이 흰 부분이 당분이에요. 그리고 요 갈색 부분이 인산이야. 그래서 인산은 이 흰 토막을 부딱딱 붙여가지고 아주 긴 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 줄 부분, 이 흰 부분은 당.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은 인산.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염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고, 빨강색 염기는 티민이라는 염기고, 이 파란색 염기는 구아닌이라는 염기고, 예. 그 다음에 초록색 염기는 시토신이라는 염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두 줄로 해가지고 탁탁 조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긴 줄이 되는데, 그 이게, 여러분, 자, 1하고 0이 있다. 그러면 1, 2개, 0, 2개를 요 순서대로 써놓은 거하고,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 0, 0, 1.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글자라는 건 똑같은 1, 2개, 0, 2개라도 배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0, 1, 0, 1. 이 또 다르지. 또, 0, 1, 1, 0. 이것도 다르죠. 그러니까 1, 2개, 0, 2개 가지고 많은 뜻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글자가 몇 개예요? 4개야. 4개를 가지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글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구.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형을 위에다 올리고, 이 시옷을 내려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상구가 악구가 돼버려. 악구는 어떤 놈입니까? 잘 놀래, 이 자식은. 맨날, 상구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진다. 우리 유전자가 똑같아요. 유전자도 이 염기의 배열 순서, 네 가지 염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A, T, 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하고 T하고 순서가 바뀌면 뭐예요? 상구가 악구가 되는 것 똑같아. 그래서 상구는 건강한데 상구가 악구가 되면 악구병에 걸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글자가 바로 자 이게 이제 글자인데 그러니까 글자를 순서대로 탁탁 맞춰가지고
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글을 또 순서대로 배열해서 뭘 만들?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단어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배열하면 뭐가 돼? 문장이 되잖아. 그게 문장이라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A, T, 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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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이 문장은 무슨 문장이냐?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2003년도에 왔어, 들어왔어. 아하, 저 문장은 암세포가 생기면 죽이겠다는 문장이야. 그건 누구 뜻일까? 자, 하나님은 글자도 만들고, 글자를 만들면서, 이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어?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죠. 활성산소가 생산되잖아.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알지. 활성산소가 생산되니까, 이 활성산소 때문에 암세포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야 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디, 무슨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무슨 세포 안에? T세포 안에 그 유전자를 만들어야지.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T세포라는, 왜?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으니까. 왜? 활성산소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그 생긴 암세포들을 죽여주리라. 네. 그래서 암이 안 걸리게도 하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암세포를 죽여줄 거라는, 뭐, 뜻, 계획, 생각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요? 뜻, 생각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탁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다 뜻을 세워서 그 뜻으로, 그 생각으로 그 암세포 생기는 경우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탁이라고 문장을 쓰고 거기다가 뭐를 탁 주면 생기로 클릭을 탁 하면,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다 작동하는 거 아니야.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순간에 컴퓨터 사용자가 어떻게 해야 돼? 클릭을 해야 돼. 그 클릭이 바로 신호가 오는 거야, 에너지로. 전파로. 그래서 하나님도 그 유전자,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게 어떻게, 그 신호를 주도록 생기를 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암세포 생기면 죽어.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클릭해서 자기가 만든 그 유전자를 켜가지고 자기가 만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암에 안 걸리게도 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거지. 암 예방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유전자가 이
기가 막혀서 생기가 막혀서 켜지지 않고 결국 이 사람이 얘가 암 환자가 됐을 경우에도 다시 꺼진 유전자를 다시 생기로 클릭을 해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돼가지고 암을 죽여,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암이 없어지고 치유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왜? 글자는 생각, 뜻을 표현하는 부호에 불과해요. 예. 그렇죠. 그 부호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게 어떻게? 그게 클릭을 받아야 돼. 그래서 컴퓨터 화면 착 떠야 돼. 이렇게 아주 컴퓨터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죽여서 암을 예방시키기도 하고, 암 환자가 됐을 때는 내가 그 암을 치유해 주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얘들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내가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항암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이 만든 항암제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인간이 만든 항암제는, 항암제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도 자꾸 죽여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세포까지 다 죽여서? T세포까지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작용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탁 유전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T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부작용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거를 오늘날도 우리 과학자들이 그 T세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항암제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항암제만 생산되면 아무런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만 죽이고 또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까지도 어떻게 다시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건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 글자 순서가 변, 그러니까 상구가 악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악구가 돼버린 상구를 다시 뭐예요? 글자만 고치면, 악구를 다시 글자만 고치면 상구로 돌아가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우리 몸이란 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문장은 무슨 말이게?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내가 책임지고 죽이겠다. 라는, 뭐요?
약속이야, 약속. 약속은 뭘로 해요? 약속은 말로 해야지.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을 써야지. 그 약속을 우리가 써먹느냐? 믿어주느냐? 믿어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다, 이겠지.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몸을 구성하는, 모든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유전자는 글자다라는 것을 알아낸 과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진화론자들이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없다는 생각과 유전자는 글자라는 말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가지. 왜? 유전자가 글자라면 글자를 만드신 분이 반드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려면 유전자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글자라는 것은 안 만들어도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글자도 우연히 생겨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다라면서 하나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 똑같아요. 아, 글자 우연히 생겨날 수 있지. 그 억지야, 억지. 자,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글자니까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생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가 무슨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글자가 바뀐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로 한글 프로그램을 써서 편지를 썼다.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 혹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요? 문자를 친구한테 보내야 돼. 보니까 다 써놓고 다시 읽어보니까, 아, 이게 친구가 이거 읽으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면 내가 글자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여러분의 뜻이라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산돼지도 집돼지가 될 수 있고 집돼지도 산에 가면 뭐예요? 산돼지가 될 수 있고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데 예. 네. 그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무슨 환경이다? 내면의 환경이다. 뜻의 환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배우면서, 이야, 유전자가 글자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내가 이 인간을 만들면 암이 생길 거라는 것도 뭐요? 다 알아가지고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암이 생겼을 경우는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을 내가 깔아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다 클릭을, 생기를 보내서 클릭해서 그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줘서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만약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 만들었어. 좀 멍청한 하나님, 근데 이제 활성산소가 생산되는 줄 모르는 거야, 이 멍청이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암세포 생길 줄은 몰랐지, 이 멍청한 하나님은.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만들어 놨을까, 안 놨을까? 안 놨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다 뭐예요? 다 암 환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려 다 죽어버려. 그래서 지금쯤은 이 세상 하나도 없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암 환자로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뭐예요? 하나님이 얘를 내가 암, 싸그리 암세포 다 죽이고 완치시켜야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거를 왜, 이거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글자라면 결국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자구나. 그럼 이건 누가 만들긴 만들었네? 이건 사람이 만든 글자는 절대로 아니야. 왜? 사람은 옛날에 암세포가 왜 생기는 줄도 몰랐고, 어떻게 죽이는 줄도 몰랐어. 그 무슨 사람이 만든 글자, 이게.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야만, 이렇게, 이제 와서야 우리 인간들이, 이야,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구나. 놀랍구나. 그거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셨으니까 유전자를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으로 병 난다는 걸 별로 안 믿어요. 또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다 의과대학에서 배워요. 가르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글자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이게 있어서 이것만 작동이 되면 암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에게 그거를 말해주지 않는 이 참 답답한, 응?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답답해 하면, 우리 같은 의사를 돌팔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이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을 어떻게, 의사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는 그 자체, 그래서 유전자 글자를 뭐라 부르냐면, 염기. 네 종류 염기 있죠?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서열. 그래서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
말은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뭐예요? 뒤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병원에 갈 일 별로 없었겠지만 병원에 갈 일에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 뭐 어디가 아파서 왔다든가 뭐 어디가 약해서 왔다든가 그런 두리뭉실한 소리는 그만하시고 아 제 간에 간세포에 염기 서열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 놀래고 아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그러면. 설악산 가면 도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염기서열을 네. 잘 돌보시고, 조절하시고, 회복하시고.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순서대로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만든 순서대로 쫙 써놨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말이 그게 그야말로 진리다, 이 말이야. 진리다, 이 말이야. 이 세상 학문이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지식, 지적 수준에 맞는 그것이 다인 줄 알지 말아야겠지. 그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다 무엇으로? 다 원격으로. 요즘 여러분 첨단 기계들은 다 어떻게 고쳐요? 원격으로 고칩니다. 요즘 수술도 뭐예요? 로봇 수술 이래가지고 원격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뭘로, 뭐를 보내시면? 생기를 쫙 보내시면. 그래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이고 그 문장 프로그램도 어떻게 다 만드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또 유전자는 글자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 라는 말은 그야말로, 어떻게, 그야말로 진리죠. 맞죠? 맞죠?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애매모호 하면, 유전자도 애매모호해져 버려. 그래서 글자 유전자는 뭐야? 글자다. 이 글자는 뜻에 따라서 그 문장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면 우리의 뇌파도 뭐예요? 바뀌고 베타파로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베타파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유전자가 본래의 문장이 아닌 삐뚤어진 문장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안 죽어. 그건 탁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인간이 선택해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적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닌 것을 선택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 저 글자하고는 이 글자가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삐까닥 하다가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인간이 900년을 살았어. 950년. 그러다가 인간이 자꾸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죄 같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자꾸 인간이 어떻게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00살, 600살, 700살 이렇게 500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악한 시절, 중세 암흑 시대에는 인간들이 뭐예요? 53억 오래 살았어. 뭔가 눌려서 살고, 이렇게 되면 본래 수명대로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랬다고.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에는 뭐예요? 조선시대가 얼마 멀지, 옛날 아니죠. 그렇죠? 1910년? 조선이 망했죠. 그렇죠? 그 조선시대는 50 사는 것도 많이 산 거고, 환갑! 그러면 뭐요? 장수하는 거야! 요즘은, 뭐 80도 예사고, 그렇죠? 우리 예사죠, 그렇죠? 이제 뭐 90쯤 돼야 뭐, 그렇게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덜하고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만 봐도 그 글자는 말씀, 그 글자는 생각, 그 글자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 중에 가장 좋은 뜻이 뭐예요? 사랑이죠. 진실이고 선이고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뜻 중에 최고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 그 말씀, 그 뜻으로 뜻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 공부, 하나님의 뜻 공부, 하나님의 사랑 공부를 할 텐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학적인 성경 공부예요. 아시겠죠? 의학적인 성경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제 진지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이렇게까지 다르구나. 엄청 다르구나. 와, 정말 이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 마음속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본래 하나님이 만든 문장대로 회복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진정한 자연 치유라고 부릅니다. 자연. 자, 자연 치유. 이 자연이라는 말은요, 이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 자연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죠? 자, 여러분.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연은 뭐예요? 그를 연이야. 스스로 그런 존재를 자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빼놓고는 모든 피조물은, 내가 만든 피조물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 핵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잖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두어버리면 어떻게 돼? 먼저 팍 없어져 버려. 도대체 물체라는 건 어떤 물체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이 말 자체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모든 물체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연, 그러면 영어로는 무슨 뜻이, 뭐라고 써요? 자연. nature라고 씁니다. nature. 이 nature라는 말은 자연. 자연, nature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 호수, 바다, 산, 숲. 뭐 이런 걸 다 nature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nature라는 말, 뭐, 어? 동물, 숲, 산, 바다, 호수, 구름, 꽃, 다 자연지지. 다 포함해서 자연이라고 불러. 그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있게 하셨다. 그래서 네이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라는 것은
누구 치유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받겠다. 그게 무슨 상황 버섯 치유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이 네이처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뭐냐면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성격. 이 자연은 뭐를 나타낸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름답고 선하고, 예? 네? 와, 웅장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와, 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격은 뭐예요? 사랑이야. 네. 그 자연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게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 유전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전자의 가장 유전자 상태,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사는 이상구 박사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사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실제로 만드신, 여러분의 유전자를 만드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의사이니까 모든 질병은 무엇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유전자를 고치면 병을 고치는 것이다.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드신 분만이 올바로 치료하실 수 있다. 예. 진리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수록 우리 유전자는 가장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 2부 세미나고, 이 2부 세미나야말로 정말 뉴 스타트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